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캠핑 피크닉 러브입니다. 오늘은 야전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근력이 좋은 캠퍼분들은 공감하기 힘들 수 있지만 저와 같이 근력이 약한 캠퍼분들, 특히 여성 솔로 캠퍼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첫 야전 침대는 콜맨 트레일헤드 2 제품으로 캠핑 채널 야만인들에서 소개되었던 야전 침대입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캠핑 채널이라서 고민도 하지 않고 구매했어요. 영상을 보면 건장한 남성분도 조립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력은 부족하지만 캠핑 장비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요령으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출했습니다. 제가 캠핑 장비를 중고로 잘 팔지 않아요. 쓰지 않아도 한번 구매하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백패킹, 오토캠핑, 차박, 오지캠핑 등 모든 캠핑을 다 좋아하다 보니 일단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전 침대는 바로 팔았어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조립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폴리에스터 원단이 높은 텐션을 유지해야 사람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상 설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죠. 아무튼 방출. 그 다음 야전 침대는 네이처 하이크 구형 야전 침대. 네이처 하이크 야전 침대는 2020년 신형 제품부터 설치가 쉬워졌고 구형 제품은 꽤 많은 힘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것도 설치 실패. 콜맨 트레일헤드 제품처럼 완성도 못해보고 방출. 지금까지 대형 텐트도 혼자 설치하고 나름 막힘없이 캠핑을 잘해왔는데 힘이 부족해서 야전 침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네이처 하이크 신형 야전 침대는 설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나왔어요. 당연히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감성 가득한 베이지 색상으로요. 구형 야전 침대는 이 프레임을 양쪽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신형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좀 더 쉬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여성 캠퍼분들의 리뷰를 봤는데 힘들지만 그래도 완성은 시키더라고요. 제가 평균 여성보다 근력이 더 약하다는 것을 이때 알았어요. 저는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도 프레임 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방출하기에는 디자인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예쁜 야전 침대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설치를 완료하고 원단을 늘리기 위해 이 상태로 3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설치는 쉬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치가 너무 쉬워졌다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원단이 많이 늘어나서 누워있을 때 푹 꺼집니다. 망했어요. 이건 방출도 못해요. 원단이 늘어난 침대를 누가 중고로 사겠어요.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가끔 캠핑에서 사용은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죠.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침대는 접이식 야전 침대입니다. 가격은 3만원 초반. 지금까지 구매했던 야전 침대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이죠. 약 6kg으로 꽤 무겁지만 설치가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쉬워 보이죠? 제가 야전 침대 구매를 몇 번 실패하고 보니 설치가 쉬운지만 보게 되더라고요. 휴대성이 좋지는 않지만 차에 넣기에 충분하고 원단이 짱짱한 느낌은 부족하지만 누웠을 때 나쁘지 않고 가격 저렴하고 설치 쉽고 제가 사용하기에 최고의 야전 침대입니다. 지금도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토캠핑 위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이 근력이 약해서 힘을 잘 쓰지 못한다면 펼치는 방식의 접이식 야전 침대를 추천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의 힘을 쓸 수 있다면 무조건 네이처 하이크 신형 야전 침대를 추천합니다. 패키지가 작고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약 3kg 정도로 백패킹에도 가져갈 수 있는 수준까지 접어집니다. 침대의 높이도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이처 하이크 침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에 있어서 야전 침대가 필수 아이템은 아니지만 있으면 좀 더 편한 휴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캠핑, 그리고 알뜰한 캠핑 하세요. 감사합니다.